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탑 10!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2. 고혈압성 질환. 인구 10만 명당 12.0명. 저희 엄마도 지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유전이라고 해야 되나? 물려받는 게 있잖아요. 좀 조심을 하고 건강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9위. 만성하기도 질환. 인구 10만 명당 12.0명. 제 주변에도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네네. 8위. 간 질환. 인구 10만 명당 12.7명. 7위. 알츠하이머병. 인구 10만 명당 13.1명. 6위. 당뇨병. 인구 10만 명당 15.8명. 5위. 자살. 인구 10만 명당 26.9명. 4위. 뇌혈관 질환. 인구 10만 명당 42.0명. 3위. 폐렴. 인구 10만 명당 45.1명. 2위. 심장 질환. 인구 10만 명당 60.4명. 1위. 암. 인구 10만 명당 158.2명.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2018년보다 두 단계 올라 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오늘은 한국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하나 바람이 생긴 게 의학이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조금 고통을 받는 분들이 덜 했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셔서 행복하게 말씀하셨다시피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